이어서 전문가 시선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차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십니까? 우선 미국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약간 우려감은 좀 수그러든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은 좀 제한적으로 간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의 어떤 인플레에 의한 최대 피해자로 할 수 있겠죠. 이 성장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우선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지금 기자회견에서 9월에도 0.75%의 포인트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게 지금은 적절해질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우려됐었던 어떤 금리 인상에 의한 이 성장주들의 그 주가 하락 부분은 좀 이제 이 선반영 됐던 거면서 그 저가 매수가 크게 들어올 확률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의 어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급등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주 특히 이제 IT와 관련된 성장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대표적인 게 네이버, 카카오처럼 인터넷 플랫폼 종목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긴 하지만 과도한 낙폭에 의한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,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증권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, 카카오에 대한 한번 좀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그렇다면은 네이버, 카카오 중에 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? 어떤 종목이 더 좋습니까? 둘 중에 하나에 대한 부분을 고르면 저는 네이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물론 이제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의 우려감이나 이런 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우려감은 주가에 선 반영되지 않았나.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오히려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매수 구간으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우선 우려가 가장 큰 커머스 같은 경우가 하반기 때 브랜드 스토어 쪽에서의 거래력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 머천 솔루션이나 이 광고 등을 통한 수익화에 대한 매출 기여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일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브랜드 스토어 판매 수수료 상향 가능성도 있어서 이를 통한 어떤 네이버 커머스의 매출 확대는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크림이죠. 이 온라인 리셀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 매출에 지금 기여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비용 효율에 대한 이 노력 같은 경우도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은 기대감이 크고요. 우선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목표가 27만 원, 손절가 23만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